사회선 차단제 기능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지울 수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는 이렇습니다.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너무너무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자, 바로마기 피부과의 전희대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원장님은요, 지금 현재 대한피부항노학회 부회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제가 네.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 최고 강의상도 받으셨어요. 네, 네. 3회 연속 제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맞습니다. 대한피부항노학회에서 받았고요. 네. 예. 또 뒤에 보시면 또 학술상도 이렇게 아, 예. 네. 화면에 나오게끔 이쁘게 또 자리시켜 놨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피부과 진료를 해오셨고 또 많은 또 피부과 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강의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저희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너무 궁금한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발라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르라고 하잖아요. 네. 자, 우리 전 원장님께서는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매일 발라라. 매일 발라라. 자. 두 번째는 실내에서도 발라라. 실내에서도 발라라. 네. 세 번째, 가능한 많이 발라라. 많이 발라라.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덧발라라. 덧발라라. 네. 아. 자, 이 네 가지 원칙을 보니까 일단 많이 쓰고 꾸준히 네. 바르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맑은 날은 자외선이 이제 100%라고 보면요. 네. 흐린 날은 70%가 도달하고요. 오. 비 오는 날도 50% 미만으로 도달합니다. 꽤 네. 많이 도달하네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으나 흐리거나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네. 발라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내에서도 발라라. 근데 박사님, 네. 그 저희가 실내에 있으면 유리창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외선이 과연 유리창을 통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는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외선에는 이제 UV A, B, C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긴 파장인 UV A는 창도 통과합니다. 아... 네. 근데 UVB는 창을 통과하지 못해요. 못하죠. 네. 그런데 UVA가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면역 체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UVB만 얘기하지만 네. UVA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름과 색소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UVA예요? UVA입니다. 창문 통과하는 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름을 예방하고 색소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거네. 그럼 약간 세 번째 원칙이 뭐였죠? 세 번째는 많이 발라라인데요. 많이 발라라. 네. 요거 중요하네요. 많이 발라라 중요해요. 많이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 좀 실험 아닌 실험을 좀 했는데요. 이제 최초 공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에서 과연 자외선 차단제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 2007년부터 식약청에서 한국 여성의 평균 얼굴 크기를 3년 동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 재미있는 네. 조사네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서양인보다 한국인이 얼굴이 큰가? 네. 작은가? 네, 네. 궁금하시죠? 네.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국 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얼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우리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화면에 꽉 차는 게 굉장히 네, 큽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쟀더니 네. 평균 얼굴 크기가 370제곱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아, 예, 이건 약 CD 3장의 크기인데요. CD 3장? 네, 네. CD 3장을 1, 2, 3 붙여놓은 건데요. 자, 그러면 370제곱센티미터면은 몇 미리그램을 발라야 되느냐? 약 740mg. 아, 곱하기 하면 나오는구나. 네네. 740mg. 네. 즉, 0.7g 조금 넘게 그렇죠. 발라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보통 선크림에는 50ml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한 통에? 예, 네. 한 통에요. 네. 예. 그러니까 즉, 0.7g을 몇 번을 발라야 50ml가 나오느냐. 야, 계산하면 한 60번? 70이 49죠. 70번 정도. 그렇죠. 70회 정도 바를 네. 수 있는 분량인데, 네. 그러면 그게 70번이 나오느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마디 위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디어 다 짰습니다. 그래서 이 50ml를 가지고 이게 이제 14개씩 이제 네 손가락이니까 56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 손이 좀 크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조금 한 60회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선크림 바를 때 두 달 정도를 한 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보기엔 평소에 제가 바르는 것보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지금. 양이 많죠. 네. 네. 이거 다 발라야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는 아침에, 그러니까, 바르기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이 있죠. 네 번째 원칙이 뭐죠? 덧발라라. 덧발라라. 네. 3분의 2 정도 바르셨으면, 네. 오후에 덧발라라입니다. 아, 나머지 네. 3분의 1은 오후에 덧발라라? 네. 한꺼번에 다 바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네. 자, 네 가지 원칙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이 네. 선크림을 고르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무기자차. 네. 유기자차. 요거 좀. 들어보셨죠? 네. 네. 유기화물은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방 먹고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외출 30분 전에 바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무기자차는 반사시킵니다. 아, 튕겨나가? 바로 바르시고 나가시면 돼요. 아. 그냥 나가세요. 아. 반사시켜줍니다. 예.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자차의 성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발림성이 좋고 매끈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무기자차를 써야만 됩니다. 이게 무기자차가 징크 옥사이드 또 티타늄 네. 디옥사이드 성분이 있는 거를 우리가 무기자차라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붓기 분장처럼 하얗게 뜹니다. 아, 그게 좀 보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금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 여름철에 제일 이 골치 아픈 게 있죠. 여름철에 가장 골치 아픈 벌레 뭡니까? 모기. 모기죠. 네. 무기자차는요. 모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아예 반사시켜줍니다. 아예 차단해, 차단해주죠. 그쵸, 그쵸. 유기자차는요, 홈매트나 에프킬라입니다. 아, 모기는 예. 들어올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뿌리죠. 그러면 모기도 먹지만, 저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좀 힘든 겁니다. 피부에 데미지가, 손상이 생기는 거죠. 유기자차가? 유기자차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무기자차를 발라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만 모기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답답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뭐 색깔도 너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백탁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민감성인 분, 예, 예민한 분, 홍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기자차가 열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무기자차를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지루피부염 같은 알러지성 피부염 이런 네네. 피부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자외선 차단제에 칼라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항염작용 그리고 소양증, 가려움증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모공이 넓다. 네. 나는 여드름 흉터가 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네. 조금 매끈하게 보이고 싶다. 이러면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머 네. 기능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프라이머 기능은요. 이제 예를 들면 요철이 피부에 있지 않습니까? 울퉁불퉁 흉터도 있고 또 흉터도 이제 튀어나온 흉터 또 아니면은 깊어진 흉터 이런 것들을 조금 매끈하게 막아주는 예, 그런 기능을 우리가 프라이머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런 게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선크림을 바르면 좋다. 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이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바르고 난 다음에 세안하는 거. 네, 세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뭐 좋은 꿀팁 있을까요? 네. 사실은 세안제를 잘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든지 간에 네. 자외선 차단제 기능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지울 수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는 클렌징 오일을 씁니다. 클렌징 오일? 네. 예. 왜냐하면은 오일 베이스들이 많고 꼼꼼하게 모공 안에 있는 그런 노폐물까지도 청소를 하려면 오일 베이스에
클렌징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먼저 깔끔하게 잘 닦아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다시 한번 닦아주는, 예, 세안해주는 그런 이중 세안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구나. 예. 정말 심해야 되겠네요. 그 예. 혹자는 이제 그 클렌징 티슈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티슈는 좀 아주 가벼운 유기자차 정도를 사용했을 때는 하시고요. 무기자차를 사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세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전희대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동안에 선크림을 좀 대충 발랐던 것 같은데 네. 더 열심히, 특히 야외 활동할 때 더 열심히 발라야 되겠다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 실내에서도 바르셔야 됩니다. 네, 실내에서도 발라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전희대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이 선크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속속들이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서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질문거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